본문투 한줄로 요약하면 돈에 대해서 무슨 걱정거리가 있나 이거지. 내용 요약한 거 1번. 자, 얘는 경원이한테 연락해야 되겠네. 야, 없어도 살아. 이거네, 그치요? 자, 2번. 닥터 머니의 용돈 기입장 검토. 할만하지, 그치? 근데 요새 애들이 용돈을 내가 어디, 얼마큼 썼는지 그걸 꼼꼼하게 가입하는 거? 기입해 놓는 거? 이거 쉽지 않지. 너는 쓰냐? 용돈 기입장 같은 거 쓰냐? 용돈 기입장 네가 받은 돈을 어디에 얼마를 썼나 이거 기록하는 거. 기억은 안 나. 기록 근데 별로 안 하지. 기억은 해. 어디 썼는지. 그닥 기억한다고? 껌사 먹었는데 300원 들고, 뭐 아이스크림 사 먹는데 뭐 500원 들고, 그닥 그걸 기억을 한다고? 아니 지금 그런 거안 쓰고 온라인으로 콜라도? 그런 거안 돼. 그냥 물어본 건데. 참, 얘들 착지가 없고, 그냥. 자, 세 번째는 무슨 얘기야? 이게 닥터 머니라는 분이 해준 조언인 거지, 그치? 자, 레스 땡땡은 무슨 뜻이다? 뭐뭐 합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weekly allowance는? 그렇죠. 주급 용돈이 주급 용돈. solve. 풀다 해결하다. spending diary는? use up. 다 써버리다. tip. carry. divide into b를? a를 b로 나누다. 의문사 플러스 부정사는 어떻게 바꾼다 그랬어?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바꾼다. 다 했던 거지, 그치? 네.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요. How to solve the problem. How I should solve the problem.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관계대명사 목적격 대시도 생략됐네요. carry, only the money. 아, 오직 그 돈만 가지고 다니라 그런 얘기잖아요. 어떤 돈? you need for each day. 네가 매일 필요로 하는 그 돈이지. 여기 for each day 묶어주는 거잖아. 그럼 you need 다음에 네가 필요로 하다 그랬는데 뭐를 필요하다가 안 나온 거지. 목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you 앞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나왔다. 그런 얘기고요. 왼쪽을 보세요. 왼쪽 보니까 명사에다가 ly가 들어가면 얘는 뭐다? 형용사다라는 거야. 코스트가 뭐야? 비용이거든? ly가 들어가서 비싼이 된 겁니다. 러브가 사랑인데 명사지. ly가 들어 사랑스러운. 데이가 하루 그런 말인데 데일리 그래서 매일의. 위크가 한주 이런 말인데 위클리 그러면 매주의. 프렌드는 친구인데 ly가 들어가서 다정한. 타임은 시간이라는 명사인데 ly가 들어가서 시의 적절한. 시간에 잘 맞는 그런 말이죠. 먼스가 월간의. 커워드는 겁쟁이인데 Cowardly 그러면 겁쟁이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됐죠? 교과서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거. 자, 본문 2에 들어가자고. 본문 2. Do you have any worries? Money worries? 돈 걱정이 있어요? Let's talk with Mr. Doctor. Dr. Money. 머니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질문하는 사람이 이름이 제이슨이네요. 나는 제이슨인데요. I got a weekly allowance. 저는 주급으로 용돈을 받아요. 그러나 I never have enough. 나는 절대 충분하지가 않아요. By Thursday, 목요일쯤 되면 all of my money, 나의 돈이 다 Be gone, is gone, 사라집니다. I don't know, 모르겠어요. How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지. 이것도 지금 너무 바보들의 합창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I am Dr. Money.
내가 돈 박사이노마. Let's look at your spending diary. 너 용돈 기입장 좀 보자. 이제 봤어. You used up. 네가 다 써버렸네. Most of your money. 대부분의 돈을. At the beginning of the week. 주를 시작할 때. 에이. 멍청이. Here's my tip. 야, 내가 이런 말 해줄게. 이런 얘기지. Don't carry. 가지고 다니지 마. All around of your weekly allowance. 거의 모든 너의 일주일 용돈을 다 가지고 다니지 마. 이런 얘기지. 그 무겁게 왜 갖고 다녀? 이런 얘기잖아. 그 돈을 찢어. 날짜별로. 이런 얘기잖아. 여기 데이가 나왔으니까 요일별로입니다. 요일별로. Monday, Tuesday, Thursday. 이게 데이도 끝났기 때문에 이건 요일별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요일별로 쪼개고 나서 carry only the money. 그 돈만 가지고 다니라. 네가 for each day, 각각의 날에, 각각의 요일마다 필요로 하는 그것만 갖고 다녀. 이걸 지금 조언이라고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야,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게 용돈하냐. 그치?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 이걸 좀 충고라고 지금 해주고 있으니. 이제 이렇게 충고를 해줘야 되는 거야. 용돈이 부족하면 부모님하고 싸워라. 부모님 용돈을 안 올려주면 밥을 먹지 마, 서 먹지 마라. 응? 그래도 부모님이 용돈을 안 옮겨주면 학교를 안 다닌다고 해라. 뭐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해줘야지. 뭐야, 이게. 아이고, 참.